뭐 효성 첨단 소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분석을 좀 해보면 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느냐? 그게 지금은 보면 탄소 섬유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탄소 섬유라는 것이 일종의 소재입니다. 소재인데 이 소재를 이제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소재를 우리가 이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네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작은 섬유들이 모여가지고 플라스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강하고 이런 부분, 강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대체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강철을 대신하니까 이제 경량화와 또 관계가 있겠죠. 이런 키워드들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량화니까 결국에는 차량과도 연관이 될수 있고, 차량, 그리고 좀 가벼워지니까 뭐랑 또 연관될 수 있어요? 항공기, 그죠? 가벼우니까. 그리고 뭐 요번에 그 효성 방문했을 때문 대통령한테 그 조현준 회장이 소개했던 것이 뭐였어요? 이제 트레킹 할때 쓰는 지팡이, 트레킹용.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이 요런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효성 지금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재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상당히 작죠. 대부분이 이런 원사라든지 그죠? 뭐 코드, 스틸 코드 뭐 이런 소재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판덱스에 대한 소재 함께 매출이 지금 나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번에 오늘의 이 상승 자체는 전일에 대한 그런 탄소 섬유 분야에 대해서 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효성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지테크도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났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DENT 뭐 이런 기업들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냥 지금 보면 앞에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분할 상장이 된 거거든요. 분할되고 난 뒤에 효성이라는 기업에서 분할 상장이 되고 기업들이 이제 넓어졌다는 거죠. 그럼 왜 분할을 하느냐? 결국에는 효성이라는 그룹 안에서 한 나라의 사업부 그러니까 신소재 사업부로 있다가 이것을 효성 첨단 소재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좀더 독립적인 부분, 그리고 자율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사업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특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지분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효성이라든지 조현상 씨, 그리고 조성래 씨, 뭐, 이런 부분으로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의 이렇게 13만 5천 원대를 중심으로 위에 고가 권역에서 오늘 음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음봉을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대부분의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 물량 자체를 우리가 매수 물량이라 볼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서의 이 거래량은 매수 물량이라 보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오늘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차익 매물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바닥 권역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더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 차익 매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형주다 보니까 다음을 위한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좀더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이런 11만 5천원, 11만 7천원 자리가 벗어나 이탈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앞서서 봤지만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여론에 대해서 탄수섬유 그리고 뭐 정부에서 1조 투자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과열됩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동요하게 돼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한다, 그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맞춰가지고 저가 권역에서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하락을 했을 때 이미 여기에 대한 상승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를 좀 더 지켜보자. 요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매집이든 차익 매물이든 일단은 쉬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차트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